여러분,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시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불같이 무서웠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으로 되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성공과 안전과 행복만을 꿈꾸고 있었죠.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노였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도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14절에서도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라고 외치십니다. 이런 외침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던 그 모든 악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부르십니다. 바람핀 아내를 애타게 찾고 있는 남편의 심정으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교회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스도인들아,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애타게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에게 매를 때리기 전에 어떻게 해서도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엄마가 아빠가 매 때리기 전에 말좀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성공과 우리 자신의 직업, 이 땅에서의 취업, 학점, 연애, 결혼,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는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연애를 하면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죄악이죠. 우리를 일깨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도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코로나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비극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에도 이 심판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슬프고 답답했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2절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온갖 지식과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망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은 우리의 신앙을 깊이 성찰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성공과 취업과 연애와 결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패역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슬프고 아픈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여러분의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배신하는 패역한 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